야, 국밥 이름 뭐였지? 소 맛있겠는데요? 소 내장, 순대, 킹 왕짱, 킹 왕짱, 국밥, 국밥, 먹뱅. 그리고 뭐 있지 또? 댁똥집. 댁똥집. 그리고 볶음 김치도 있어. 볶음 김치. 김치래. 씨발 존나 병신 같아. 김치. 김치래. 김치. 아 너무 웃기다. 야 저기 나 아까 손톱 깎아놓은 거 그거. 김치. 씨발 바로 먹어줄게. 손톱 잘라놓은 게 있는데 그게 땅바닥에 떨어졌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갖고 쓰레기 담으려 그랬는데 내 이게 안 됐어. 손톱 원래 딱 잘라놓은 거 있으면은 손톱 모아놓은 거 있잖아. 그거 그냥 엄지로 팍 누른 다음에 여기 손톱 다 붙으면 그때 탁 털어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왜요? 개념 없다고요? 아랫집 소음 심하다고요? 롯데캣은 그런 거 없는데. 형도 햄스형 청소기 오너야? 저. 롯데캣은 그런 거 없어서 어떡하지? 미안해요. 있어요? 다들 롯데캣을 사시나 보다. 알겠어요. 예. 어쩔 수 없어, 썸. 바로 청소는 이해하자. 와, 뭐가 그렇게 많아? 미쳤다. 그 다리를 조금 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얍. 아니, 여기 다리. 요놈 다리. 하지마. 같은 건물 사는 용유가 네 노래 존나 시끄럽대. 국물이 좀 약간 강한. 어우 좋다. 야, 뭐냐 이거 미쳤다. 표정 베킹 받네요. 네. 와 미친 거 아니야? 말도 안 된다. 뱁. 야, 뭐 서비스를 엄청 많이 줬네. 그 함박스테이크도 서비스 주셨어요. 함박스테이크까지? 네. 나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저 똥집 좀 덜어 가라, 랄프야. 예? 나 너무 많아. 야, 이거 이게 인수라상인가요? 너무 많다. 만 원어치 아니겠습니까? 좀 덜어 가. 저지읍 같은 국물 바닥에 쏟아 주세요 하느님. 아니, 이색인 국밥을 달아 이에 묵노. 네? 뭐요? 뭐요? 에? 뭐요? 아 너무 많다. 좀 덜어가. 다 못 먹어. 고맙습니다 옥수님. 나이도 내일부터는 먹을게요. 가져갈 때 이렇게 킹밖에 가져가? 씨발 그냥 떠가. 씨발 짜증나게 진짜 이 지랄하고 있네. 나 떠갈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잘 떠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존나 킹받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음식이 밀리잖아요, 음식이. 아. 아! 이런 거니까요. 형이 넓은 거예요, 저거. 드세요, 이제. 뽀떡! 뭐또 해? 어. 보는데도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뽀떡! 예. 드세요, 이제. 자라, 갑자기. 자라야, 밥 먹어. 자라야, 밥 먹어. 야,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 나 여기 되게 오랜만에 시켜 먹네. 야, 추워. 문 닫아라. 오, 그의 형아, 그의 형. 크로마키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음식에 대해 약간 불그스름해서. 오, 좀 기름장을 왜 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찍어 먹는 것 같아요. 줄 필요 없는데? 똥집 찍어 먹는 것 같아요. 똥집 이미 기름장이 돼 있어. 왜 준 거지 이거? 다시 가져갈게요. 크로마키 끄라고 시발년아 안 끌 거야 시발년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말 똑같이 하나. 안 끌 건데 개새끼야? 쩍쩍 비웃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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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쩍쩍쩍 군품약 비웃쩍. 응? 요명이 오랜만이다. 싸가지 없는 요명이 잘 지냈냐? 응. 얼마 전에 개킹 밖에 카톡으로 오빠 잘 지내? 이러면서 요즘 뭐 여자는 만나? 아 이제 여자 못 만나겠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다고. 응, 싸가지 없냐니. 맛있다. 맛있다. 오늘 왜 이렇게 예민 보스임? 제 방송 처음 보시나요? 바이크 빗자서 태워서 혼내주자. 아 됐어. 맛있죠?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밥이요? 먹을게요. 근데 이게 닭똥집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 개맛있네. 닭똥집에 트러플 제스트 좀 뿌려드릴까요? 키읔키읔. 아니요. 아 근데 오 함박스테이크 괜찮네. 감내 없는데요? 어차피 후추로 막 밑간 같은 거 다 해가지고 그닥. 맛있다. 맛있는데요? 초코바이 같네 꼭. 얘가 만 원, 얘가 만 원. 2만 원. 근데 내가 너무 사이드만 먹는다, 지금. 메인을 먹어야 되는데, 맞죠? 홍보하기를 뭐, 최고의 조합이니 뭐니 그러는데. 소 내장 플러스 뭐, 뭐였지? 읽어봐. 응?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똥집 진짜 돼지 맛있다. 돼지 머리 40%. 어? 돼지 머리 40%. 돼지 머리 40%. 볼살 30%. 볼살 30%. 소 내장 30%. 소 내장 30%. 우리 애기 돈육수 60%. 돈육수 60%. 우사골 40%. 우사골 40%. 네. 한마디로 존나 구수한 국밥이라는 거죠. 든든한.
이 집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순대 넣지 말아달라고 순대 넣어줬네. 왜 요청사항을 안 들으세요? 걔는 고기만이 없어요, 항목이. 뭐 임마! 걔는 고기만이 없다고요, 항목이. 오히려 좋아. 맛있네. 오히려 좋아. 고기만 시켰는데 순대 국밥이 왔다? 오히려 좋아. 오늘 선물해 주세요. 어우 맛있다. 아직 열흘도 못 들어오셨는데 무슨 환불해달래요? 예. 열흘을 들어오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때 환불해주냐고요? 그때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진짜 화났다. 사장님 리뷰 막아놓으세요. 맛있다. 나는 먹방 보다 보면 저런 새끼 제일 싫어요. 뭐요? 야! 이런 거 보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밥 먹는 거 교육을 빡세게 시켜야 될 것 같긴 하다! 에? 어떻게 먹어야 돼, 그러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먹을까요? 응? 조신하게요? 아...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주적 그만하십시오, 애님. 역시 우리 대군 왕자님 밥상머리 예절 최고이십니다. 의길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어 집안 밥상머리 잘 돌아간다. 맛있네. 벌써 4시 46분이네. 시간 개빠르게 간다. 시간이 높긴 하네, 확실히 방송하니까. 난 방송 안 할 때는 시간이 증발했는데 6일 동안 진짜 어떻게 쉬었는지도 모르겠네.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냐? 15만 번 걸려나. 뭐가 많이 들긴 했다. 뭐가 많이 들긴 했네요. 일도 안 빌린데? 아니랑 미리은 깔짝 되는 거 정말 순대 생각인데. 저렇게 뒤지게 쳐먹으니 똥을 존나 싸지. 아 근데 너무 많다 양이. 확실히 특이긴 특인가봐. 너무 많아 양이. 말도 안 되게 많네. 양이 참 많네요. 예.
밥 말아서 먹어라. 난 말아서 잘 안 먹어. 맨날 먹을 때마다 양만 타고 하고 다 처먹는데 뭔 심리야? 천천히 먹어야지. 똥집 히트다 인정? 왕자님 거기서 반을 남겨야 다이어트 되는 거 아시죠? 국밥을 따로 처먹는 게 극혐이라고? 그래서 맛있었구나. 계속 따로 먹어야지. 그럼 시청자들한테 조신하게 보이려고처럼. 뭘 했는지 모르겠다. 똥집 개맛있네. 밥만 타고 징징대면서 끝까지 다쳐먹음. 밥 먹고 6시까지 똥김하고 발이 방송 갔다가 코종 경기 입중계 어때? 가볍게 무시할게. 리뷰 이벤트로 볶음김치가 나왔어요. 리뷰가 계란후라이, 볶음김치, 웰치스. 그 중에서 볶음김치를 고른 이유가 뭘까요? 계란후라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냉동 계란후라이. 먹방하는 사람은 형밖에 없다. 키우키우. 리뷰 사진이가 있는데 입고 있었네요. 오, 리뷰 이벤트로 내놓을만한 볶음김치인데? 자라랑 좀 논화주자. 볶음김치 맛있냐? 막 개맛있는데? 아, 역시 리뷰 이벤트 내가 잘 골라. 희한하게 닭똥집에 땅콩이 들어가 있어. 근데 맛있어. 잘 어울려. 정찬성 경기 있어요? 리뷰 써줄 거지 형? 누구랑요? 태양이지? 누구랑 싸워요? 리뷰 이벤트인데 크로캅이랑 싸워요? 남기잖아. 응? 아니면 저 뭐 피터 하치랑 싸워요? 야채만 빼고 먹는 거 봐라. 볼카노프스키요? 먹으면 죽냐? 무한스키예요? 예. 네. 그래요? 잘 몰라요, 누군지. 야채 좀 쳐 잡수세요. 전찬성이 이겨요, 그러면은? 누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역배야? 그 볼카스키가 잘하나보다. 정찬성 화이팅 하세요. 응원할게요. 챔피언이에요? 볼카스키가요? 전장선 이거라. 이런 미식가인 척 돼지 친구로 두면 뭐 먹을 때마다 제대로 된 집 안 가봐서 그런다고 리우리웅 피곤하게 만듦. 어우 재미없어. 젓가락 놀림 봐라. 야채 대인지로에 피하듯이 골라먹네. 형 야채 혐오 중이야? 야채 김치 먹었잖아요. 일부러 밥 따로 먹으면서 한입 남겨놓고 다이어트 시켰다고. 돼지처럼 안 보이려고 따로 먹는 것과 시바돼지 쿵척새기. 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야채는 자라주려고 남기는 거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표정 진짜 콜라 펀치 마렵네. 꼭꼭. 꼭꼭. 짝짝 스텝 잠 처리 알프레도 자라 소금쟁이 여기 와서 야채 가져가렴. 재우리는 맛있게 드셔서 요리하는 내내 기분 좋았는데 뭐든 맛있게 드시긴 하네요. 키우키우. 전 뭐든 맛있게 먹지만 맛없는 건 안 먹습니다. 우리 엄마가 숟가락 저렇게 잡고 처먹는 인간은 상종하지 말랬는데. 어, 못 먹겠다. 어떻게 먹지? 지금 밤새 먹방. 재미지 시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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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 숟가락 이렇게 들어서 먹었다고 지랄하네 씨발놈이. 이렇게 먹을까? 어? 이렇게 해서 먹어? 이렇게 해서? 순댓국에 보협이냐. 아 너무 웃겨. 5시면 야식인가요? 아침인가요? 애매한 시간이네. 일부러 아침이라고 우기려고 지금 처먹는 거임? 저한테는 이제 저녁 6시죠. 최대한 지읍같이 상스럽게 잡아서 먹어줘 형. 태훈아, 태훈아, 오늘 새벽 날씨 좋은데 우리 같이 양만장으로 드라이브 갈까? 발이 땡기지? 가보자 가보자. 싫어. 로이조 젓가락질보다 더 하시네요. 키읔키읔. 근데 왜 밥만 마냐? 그만 먹을래. 배불러. 와 이거 맛있다. 아 배부르다. 자라방 밑에 환기구로 싹 넣어줘라. 아 너무 웃기다. 오빠 박자로 준 로이킥 마련해. 로이킥. 그만. 아 잘 먹었다. 내가 준 디저트 한 줄 평 좀. 하불이 키보드 잘 쓰나? 전마가 저한테 키보드 사간 놈인데요. 저한테 쿠키를 보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마들렌. 조개 모양 있잖아요. 응? 조개 모양 빵 아니던가요? 응 맞아. 조개 모양 빵. 초코맛 존나 맛있더라. 차 먹을래 차. 멍차 끓여줘. 물 좀 더 넣어. 물 너무 적어. 여기서 우엉이 너무 많이 불어났어. 포트 한 개 사야 될 것 같아. 너무 작아요. 물이 계속 푸슈푸슈해요. 알았어. 뭐야 아까 드렸잖아요. 다 먹었어? 아 아까 다시 새로 끓여드렸는데 좀 끓여드릴게요. 아니 양을 보세요. 다시. 아니, 물을 좀 많이 넣달라고. 예 보세요 이거. 어때요? 아니야 너무 달아. 차 한 잔 해야겠다. 예. 중국인들이 차를 사랑한다던데 사실이었노? 코트님 우엉차 재탕에서 끓여 드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나중에 바세츠 아이스크림 먹어봐. 베라하곤 다름. 바세츠 아이스크림 뭐야? 바세츠? 나한테 있어서 최고 존엄은 근데 자라 밖에 나오긴 살구 맛인데? 오늘 안 보이네. 사바하처럼 조련하는 거 아니지? 차 한 잔은 무슨 물 처먹듯이 먹으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줄게.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잠시만요. 아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아이스크림 회사임. 말도 안 된다. 시간 개빨리 가. 시간이 살살 녹네. 티타임 30분, 노모중 30분 방종 맞아? 뭐? 아니라고? 알았다. 그래.